자, 업비트의 어제 상장한 코인들 있죠? 네네.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벤처 골드라는 코인도 상장되었는데 네네. 이 코인은 시가총액 422위. 많이 좀 잡코인인데 이게 왜 상장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한 코인이야. 어떤 코인이냐면 여기 보시면 네, 아, 루트 이즈 랜덤마이즈 어드벤처 기열 제네레이션 앤드 스톨리드 온 체인. 뭔 말이냐? 네, 여러분들이 글자를 써요. 글자.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닉네임으로 가겠습니다. 아지. 아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텍스트죠. 글자예요. 네네. 여기서 진화라는 거야. 찍. 예, 아찍이 되는 순간 공격력이 플러스 3이 되거든요. 네, 이걸로 해가지고 RPG를 만드는 게 뭐다? 우리의 어드벤처 골드코인이다. 아. 버프로 변했어요. 이게 텍스트라고 했었죠. 초라는 걸 붙이니까 바로 버프로 바꿨습니다. 오, 공격력 이런, 3초진가? 네,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텍스트가 이제 8,000개인가 몇천개인가 하여튼 이렇게 팔렸는데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살 붙여서 P2E 게임으로 만든 게 뭐다? 어드벤처 골드코인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상장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P2E, 뭔 의미야 이게? P2E 게임 하여튼 신기한 거 나왔다. 글자로 인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장 당시에 30% 올랐다가 올라간 거 다 뺐어요. 올라간 거 다 뺀 게 더 뺐네. 아, 더 뺐어. 더 뺀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데 굵직굵직한 데는 다 상장되어 있는 P2E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인은 API3라는 코인입니다. 오, API3? 네, API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웹에서 호출할 수 있는 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되는데 약간 호루라기 코인인가요? 네, 호루라기 호출이죠.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해 못해. 어. 호출이라는 거 이해 못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버튼을 누르면 창이 넘어가죠. 그런 거 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오라클 시스템이라고 해요. 블록체인에서 뭔가를 해. 네. 이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서 뭔가 작동하면 오라클. 이거 도와주는 코인입니다. 옛날 유행하던 거 아닌가 옛날에? 네,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뭐 체인링크 대신해서 체인링크 진화 버전이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체인링크가 요거 가지고서는 핫했다가 별로 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 코인이 또 나왔는데 이게 업비트 상장? 네, 업비트 상장. 여기 보시면 이제 웹이라고 적혀져 있죠. 인터넷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랑 연동이 돼가지고 예, 활용되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가격이 떡나. 차트가 비슷하네. 하여튼 둘 다 떡나. 별 볼 일 없는 코인 두 개가 상장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네,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 이제 잡코인이 드디어 다시 상장된다. 아니 예전에는 그래도 시가총액 100위에 있고 이제 해외 거래소에 많이 있는 코인들이 상장이 되었거든요. 또 네. 우리나라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비트가 눈치를 굉장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잡코인 랭들도 상장되는 모습들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네. 그런데 얘네들이 선은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원상은 안 해. 아. BTC 마켓 쪽으로만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들고 있는 자발트가 상장할 것 같아. 그러면 원상은 못 가고 BTC 마켓 갑니다. 네. 원상까지 가려면 아직까지의 형태로는 원화 마켓 상장을 하려면 그나마 시가총액 높은 애들만 시켜줬지 시가총액 낮은 애들 자발트는 BTC 마켓에만 상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상장 공지 뜨자마자 팔아라. 네. 공지 뜨자마자 파셔야 됩니다. 네. 요즘 뭐 보따리 하겠다고 들어가면 그대로 네. 물립니다. 올라간 것보다 더 빼버리는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 진짜 2017년도 18년도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비트장이 엄청 핫했다라고 하지만 2017년도 18년도 때는요 상장하잖아요 일주일씩 상승만 합니다. 계속 올라왔어. 계속 올라갔어. 근데 그런 모습들을 좀 못 보여주죠. 요즘은 상장 호재고 뭐고 그냥 단타쟁이들만 붙었다가 단타쟁이들만 매도하면서 상장 호재 이런 게 전혀 좀 도움이 안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업비트가 네. 경매장이었어요. 그쵸. 네, 업비트장이 경매장이었고,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경험을 못했겠지만, 옛날에는 패닉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쵸, 그쵸. 패닉셀 얼마나 많았냐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서 당일 60% 올라가거든요. 이거, 어이쿠 하고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올린 거 다 빼요.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올라와요. 이런 거 옛날에 많았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이런 거 패닉셀로 빵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으흥 서갔지? 하면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날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매도해야지 하면은 매도가 안 돼요. 렉 걸려가지고. 아 그렇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가 안 되고 여기 효과차 보면 이제 거래는 여기나 여기 뜨잖아요. 이렇게 이게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놓은 가격이 취소가 안 되니까 거래를 못 해요. 거래를 못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렉이 풀려서 딱 봤더니 삐 이러고서 애들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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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심장이 미친 듯이 쓰다가 내가 팔 때는 여기. 작년에도 없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진짜 내가 이거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안 팔려요.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팔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진짜 이랬던 업비트가. 네네. 이제 대기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6초 먹으니까 그때는 빗썸이 좀 더 활성화가 됐었고 황성황성 걸렸는데 사실 빗썸도 거래 안 되고 빅해 사건이었나? 우리는 항상 여기서 매매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거 빗썸의 비트코인 캐시가 그랬어요. 네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어요. 빗썸이 빅해로 해먹었어요 그걸로. 하여튼 옛날에 이랬었죠. 진짜 추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장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뭐 2021년도 2020년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17년도 거래량이 훨씬 많았어요. 엄청났죠. 2017년도 18년도가 거래량이 훨씬 많았고 작년 재작년에 왔던 비트코인 합불장은 사실 세 발이 피었어요.